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물질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 육체 질병이나 정신적인 그런 질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분들은 누구 때문에 엄청난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인해 이런 문제 이번처럼 또 이런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이런 환난 재난 이런 것을 만나서 지금 농사를 지은 분들이 특히 호남에 이번에 많은 비가 와가지고 하우스가 다 물에 잠기고 곡성에가 이제 메론이 이렇게 추산지인데 다 보니까 물에 잠겼어요. 엄청난 그런 이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또 산이 무너져서 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집이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죠. 특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은 물론이고 사업하는 분들이 그 경제활동에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다 아무런 내 삶에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내 마음대로 인생이라는 게 되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기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고난을 겪고 있는 분,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육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각가지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능력으로 그걸 해보려고 하지만은 그 당하고 있는 고난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삶의 그런 살아갈 그런 용기를 잃어버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어떤 인생의 문제,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화를 복으로 바꾸시고 실패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그 아내에게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결국에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이제 낯설고 물설은 것으로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그 경호실장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잘 되니까 그 집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또 시험이 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딴 마음을 품고 유혹을 하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동침하자고 하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쳤더니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저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하다 소리치니까 이 옷을 놔두고 도망쳤다고 해서 결국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를 떠나서 이국 땅에 노예로 팔려온 것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또 성실하게 일하던 집에서
아주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뭐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경험해 보신 분들 알지만은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곳이 교도소죠. 근데 그때는 무슨 지금부터 3,500년 전, 4,000년 가까이인데 무슨 인권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 시절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제는 종신형을 받고 아무런 꿈도 소망도 꿀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감옥에서 여러분 어때요? 이략 제수의 몸에서 세계를 그때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도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다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자녀들이 죽고 몸은 병들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고 명예도 돈도 건강도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니? 이제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전의 명수인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가지고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명예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느 때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가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난이 축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것, 주님을 멀리했던 것,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여러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났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서 거지였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보다 길거리에 놔두면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매일매일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눈이 띄어지는 그래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모든 그런 이제 치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거기에 한 가닥 신랄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던 38년 된 병자도 물이 천사가 치면은 들어가려고 하는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그것마저도 포기한 가운데 있을 때 이 땅의 구원자로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38년 동안 어떠한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고향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흉년이 들었을 때 자기 고국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얼마나 큰 인생의 고난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이제는 도저히 다시 회복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그 가문과 인생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난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그 권능과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냐? 그러면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나 잘 못 믿는 사람이나 다 이기지 못한 어떤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잘 못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는가 보다, 징계를 받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는데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어려움이 오면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그래 교회도 안 나오고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환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하는 짓이지만은 이거는 인간 눈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완전히 폭삭망하고 자녀들이 태풍이 불어와서 집안에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 10명이 다 죽고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고 친구도 배신하고 아내도 집을 나가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정말로 계신 거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면서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을란다 이럴 수 있어요. 욥의 아내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신이나 하나님 믿어, 나는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야 하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보십시오. 아, 종이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 소떼 양떼를 다 저 수하 사람들이 와서 다 죽이고 다 빼앗아 가서 나만 홀로 피하에서 도망갔으며, 또 좀 있으니까 또 좀 있으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 큰 아들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하나가 달려가지고 말합니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의 기둥을 무너뜨려가지고 그 집 안에서 잔치하던 당신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그냥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재산을 잃어버린 거,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다니. 여러분, 그런데 욥은 어떻게, 머리, 자기 머리를 밀고 옷을 찢으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빈손으로 왔은 즉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 내가 이런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성경의 욥기 42장에 보면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복을 주신 잃어버렸던 건강,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렸던 물질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니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아가 됐습니다. 누가 그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는 믿는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셔. 바벨론 제국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왕립학교의 학생으로 뽑히게 하시고 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퇴학을 당할 수도 있는데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히려 그걸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10배나 더해주셔서 바벨론 제국의 박사장이 됐습니다. 바벨론이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다시 페르시아가 세계의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도 정권만 바뀌어도 전에 정부에서 있던 요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감옥 가고 다 쫓겨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이제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유배를 가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세 번씩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리오 왕이 바벨론 지역에 120개의 도로 페르시아 지역을 나누어서 세 명의 총리를 세우고 그 가운데 수석 총리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임명하려고 할 때 그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흠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왕 외 누구에게나 신에게나 무엇을 구하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하는 그런 이 제안을 왕에게 해가지고 조서를 써서 그걸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다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조서가 공포되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전에 하던 대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창문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엄청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굶주린 사자의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다음 날 새벽에 다리오 왕이 갔습니다. 그 사자굴 앞에 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랬더니 그 사자굴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명하시고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해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모든 처자식까지 사자의 굴에 들었는데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움켜 물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명성이 온 세계에 높여지고 알려지게 되었어요.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도 그 고난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의 사람으로 미국에 가서 가장 성공한, 그리고 모든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 아메리카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강령우 박사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강령우 이분은 1944년생인데 경기도 양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14살 때, 중학생일 때 학교에 가서 공을 차다가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남편 죽고 자식 4명을 데리고 키우다가 자식이 축구를 하다가 눈을 다쳐가지고 실명을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누나가 그 동생 셋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막 뒷바라지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봉제 공장에서 일하던 그 누나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이제 삼형제가 남았는데 한 명은 봉제 공장으로, 한 명은 철물점으로,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맹인이 된 강령우라는 소년은 재활센터로 이제 보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13살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14살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를 돌봐준 누나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재활센터에 가서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근데 거기서 봉사를 나왔던 석은옥이라고 하는 간호사를 만나게 되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눈을 고쳐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육체에 질병, 이 고통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고쳐주시지 않은 것을 보았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이걸 허락했다. 아, 거기서 그 강령우 소년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모든 자기의 그런 어떤 이 불행과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의 고난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연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연세대를 졸업하고 서근옥이라는 그
간호사 결혼해가지고 미국으로 갔어. 교육학으로 유명한 피츠버그 대학에서 교육학 공부를 했어. 3년 8개월 동안 두 개의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부시 행정부 거기서 국가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차관복으로 이제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아가지고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6억 5천만 명의 장애인들을 돕는 UN 장애인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어요. 미국에는 루스벨트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명사들의 이름을 의자에 기록했는데 거기에 강령우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닥쳐온 이 불행과 고난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삶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왜 나만, 왜 우리 가정만,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여러분 원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 왜? 네 믿음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절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그냥 쓰시지 않아요. 먼저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교만도, 나의 혈기도, 나의 모난 부분도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막 깨뜨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여러분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아무 문제가 없으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 고난이 지금은 힘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 되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고난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보면요, 모든 인물들이, 이 요셉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쓰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부모님 사랑만 받고 어려움이 뭔지도 모르고 교만하고 이렇게 살던 이 요셉을 고난을 통해서 낮추시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수에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왕과 버금가는 그런 그 권세와 축복을 부귀영화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세계를 지배하는 놀라운 일을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 좀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 그냥 어떻게 이걸 좀 피할 길은 없나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시고, 더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축복으로 바꿀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예배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이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고 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그릇이 되려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야곱도 보세요. 요셉도 보세요. 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어. 그 고난을 받으면서 깨어지고 변화돼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법칙, 그 원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축복받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냥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걸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애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면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내가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변화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믿음을 쌓고 저축하면 하나님이 고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시고 빨리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느 때 축복으로 바꿔주시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자, 요셉은 있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찾지 않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요셉이 함께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인하여 그 보디발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린지라. 아, 보디발이 어떻게 돼요? 복덩어리가 굴러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정의 모든 것을 관리한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그랬더니 청지기 총무로 세워놨더니 요셉을 인하여 이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잘 될 때 시험이 오듯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가지고 막 늘어진 동치마저 그거 뿌리쳤더니 어때요? 이제 수치스러운 자기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근데 성경에 보면 돼.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교도소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애굽에 팔려가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성실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 꿈 해몽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목이 날아가고 술 맡은 관원장은 폭죽이 됐는데 2년 후에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나오더니 나중에 빼빼 말해 쇠한 소 7마리가 나와서 그걸 잡아먹는 꿈. 충실한 일곱 이상인데 나중에 새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상인 걸 삼키는 꿈을 꾼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꿈을 꾸고 나서 해몽을 하기 위해서 모든 애굽의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 다 불렀으나 아무도 해석 못해요. 그때야 여러분은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저와 떡 맡은 관원장이 폐하의 심기를 불편해가지고 우리가 보디발의 집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징조가 있는 꿈이라 해석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우리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 꿈대로 됐는데 그 소년이라면은 폐하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니까 오늘 거기 41장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완전히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수염도 안 깎고 그런데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왕 앞에 갔습니다. 그래 바로왕 앞에 갔더니 너는 능히 꿈을 들으면 잘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앞으로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고 이어서 흉년이 들 그런 내용이라는 걸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랴. 그러면서 왕이 반지를 빼어가지고 요셉에게 주면서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라. 여러분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애굽의 그런 나라의 총리가 된 것,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예비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느 때 이 고난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가 절대 긍정의 그런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깨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히 불행처럼 여겨지고 굉장히 저주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지금은 고난이 여러분에게 불행인 것처럼 고난이 여러분에게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 그래서 그때 깨달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불행한 일이요 저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건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병의 고난 때문에 가정의 문제의 고난 때문에 경제적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그 고난 때문에 금보다 귀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깨어져서 변화되어 영의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그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 요셉에게 일어난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역사, 욥에게 일어난 그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